이거는 누유보다는 구리스를 발라둔 것 같아요. 작동도에다가 원활하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또 원활하라고 발라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맥을 뜯기 전에 겉에라도 조금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휘었어요. 망치질 때문에. 이거를 뭐 완벽하게 펼 수는 없고 쓸 수 있도록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가정비할 때 필수품인 탭 그리고 다이스입니다. 흔히 탭앤다이스라고 해가지고 뭐 세트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탭 다이스입니다. 탭 다이, 탭과 다이, D-I-E. 탭은 이제 너트 부분에 나사산을 만들어준다면, 다이는 볼트 부분에 나사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다이 하다가 다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 갖춰두시면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작업하기에. 속도적으로 지금 씹힌 부분이 지금 찢었어요. 이것도 고무막인데 다이어프램이 변경막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 버큐 엔진에서 발생하는 그 진공을 이용해 가지고 이 막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요 끝에 달린 요 노즐 부분이 이제 밸브 역할을 합니다. 연료를 얼마만큼 분사할지, 네, 그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분사량이나 분사 시기 등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 막이 찢어져서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은 이제 찌뿌가 생기는 거죠. 구조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캡처들이나 버퀸 이런 것들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다이어프램 고무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건 소모품에서 갈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캡은 뭐 이전에 만져놨는 거라서 크게 손댈 부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양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보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죠. 아주 A급으로는 나는데 당장에 청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뭐 잘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